멤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대중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타이틀곡이 2000년대 그 팝을 좀 연상케 하는 노래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 이번에 컴백하면서 그 2000년대 풍 팝을 그 우리의 그 타이틀곡으로 좀 택하신 이유랄까요?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괴물신인으로 급부상해서 기자님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대중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으신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티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시상식 무대를 보여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매번 무대를 라이브 그리고 퍼포먼스가 강점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보고 좀 저희한테 관심이 가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이브와 퍼포먼스, 시상식 무대, 뭐 서울가요대상의 무대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여러 시상식에서 무대를 뽐냈었죠. 우리 또 답변해 주실 멤버 있을까요? 벨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타이틀의 테마가 2000년대 팝을 연상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분들도 저희도 뭔가 그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무언가를 이제 대중분들께서 이제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조금 보기 힘든 조금 특이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지고 나옴으로써 좋아해 주시는 대중분들께서 있으실 것 같았어요. 네, 이런 2000년대 감성을 키스 오브 라이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는데 너무 찰떡으로 네, 잘 맞춰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앨범에서 얻고 싶은 성과는? 성과! 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쭉 말하긴 했지만 저희가 라이브가 강점이다 보니까 앵콜, 1위 앵콜을 하고 싶습니다. 와, 네, 우리 꼭 앵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말은 음악방송 네, 1위. 아, 네, 지금 우리 핫스테이지 상까지는 제가 받은 걸로 네 기억하는데요. 인기가요에서 꼭 음악방송 1위가 돼서 우리 앵콜송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